네,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창작본부장 이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의 및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7번째로 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올해 23년 계획과 24년 방향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이오니 플로우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 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문학지원부장의 업무 보고 그리고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쉽지 않은 걸음들을 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해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는 직접 우리 문화예술계의 예술인들을 직접 접하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이런 간담회나 또는 사업설명회를 오시게 되면 우리 위원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내용을 전달하는 장이거나 거기에 더 이상 미치지 못했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런 광고가 나가고 초청장이 발송이 됐을 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왜 쥐꼬리만한 예산 지원해 주면서 오라가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회가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정책 고객인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불이 바뀐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을 펼쳐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역시 국회에 있을 때에는 국정감사를 할 때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또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직접 와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일을 맡고 보니까 정말 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들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늘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때로는 저희 국회에 있을 때에는 국회에도 여러 가지 투서나 민원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열심히들 일하는데 왜 이럴까라고 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나름 최선의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심사위원을 임을 하고 심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업 응모해서 그러니까 당선되는 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안된 90%는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당선된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당선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없습니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결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게 우습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공모하는 그 절차, 이러한 과정들을 사업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전에 기획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모에 응해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쪽으로 사업을 전개하면 어떨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 사업은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 부장께서 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착오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반영한 내년 사업을 개괄적인 것을 보고해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짜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다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고객인 국민 당사자들, 예술인들,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반영이 된 사업을 짜보겠다 하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두 오늘 이 자리에서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답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전부 다 관계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가능한지 안 한지 하는 부분까지를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답은 그 추후에 가능하면 일주일 내로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질문하신 분 개개인에게 그 연락을 드릴 거고, 또 그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정말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답한 대로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감시를 해주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한 분이 말씀을 하실 때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실 분들 하시고 나서 또 시간이 나면 그 다음 또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좀 이렇게 그 양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패널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모시게 된 거는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같이 심사도 해주셨던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의견을 주셨던 분들, 참여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험담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포맷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그 방송을, 그 생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의견을 남겨주시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그 앞에와 동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오늘 패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 문학지원부 정대응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학지원부 정대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보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행사의 취지인데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업무 계획과 향후의 방향, 어떤 사업을 새롭게 펼쳐나갈 것인지, 또 예산 증액은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용하고 이 가운데 실현 가능하고 또 필요 적합한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의제화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입니다. 네, 네, 현장에 답이 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2023년 문학 분야 지원 사업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사업의 중장기 개선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향을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진이 검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아르코의 문학 분야 사업의 체계도입니다. 진입 단계, 준비 단계, 발표 단계, 확산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진입 단계는 청년 작가, 예비 작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저희 그 문학 분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정을 지원하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의 지원 사업인데요. 본격적 창작 활동에 앞서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비평 연구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의 과정 문학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그 전에 이름은 비평 연구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표와 확산 단계는 그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저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체계도에서 보신 내용 중에 진입 단계의 사업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준비 단계의 창작의 과정,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난 연말에 공모가 진행돼서 8명의 비평가와 연구자를 선정을 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분들의 집필 과정을 돕는 집필공간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역시 원주 토지문화관을 비롯해서 7개 시설을 저희가 이미 선정을 했고요. 작년도부터 이게 이제 단연제로 단연제 사업으로 지원이 이제 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아마 입주 작가를 지금 모집을 하는 곳도 있고 이미 모집이 끝난 곳도 있는데요. 각 시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업에 신청하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의 부학문원, 원주의 토지문화관, 횡성의 예보동 문학의 집, 그리고 담양의 글을 낳는 집, 그리고 해남의 인송문학촌 토문제, 그리고 진도의 시에그린 시와 한국 시화박물관 이렇게 여섯 군데하고 올해 처음 신규로 선정된 경기 광주의 생골문화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오실 때 배포해드린 자료에 지금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상세하게 담을 수가 없어서 별도의 그 자료를 배포해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그 다음은 이제 창작기금 사업입니다. 아마 여러 작가분들, 작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예술위원회 지금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가 나갔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표 유형과 발간 유형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360명의 작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사업이 지금 그 공모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그냥 단순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고요. 마침 내일 오후 2시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라인 사업 설명을 또 하거든요. 그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저와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들한테 발표 지면을 제공하고 있는 38개의 문예지를 작년과 재작년에 정시 공모를 통해서 이미 선정을 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단연제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2024년까지 연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그 문예지들은 또 지금 자료, 지금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 문학축제, 문학주간, 그리고
국민문학포털 문학광장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문학주간은 올해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데 그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광장은 올 5월에 그 새로운 홈페이지로 지금 개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요. 이게 이제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고수탁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걸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학 나눔 도서보급 사업, 그리고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 그리고 그 작고문인 선양 사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학 나눔 도서보급 사업인데요. 문학 나눔 도서보급 사업은 이 사업은 이미 공모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올해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520권의 도서를 선정을 해서 보급할 계획인데요. 특히 올해는 책을 필요로 하는 시설보다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책을 이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병영 도서관 같은 그런 그 독서 문화가 조금 좀 소외되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 사업과 작고문인 선양 사업은 체육 기금 사업인데, 이 사업은 최근에 심의가 끝나서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올해 36개관, 그리고 작고문인 선양 사업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조금 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그러니까 여러 작가 참여하신 작가분들께 이제 좀 그 궁금한 내용은, 작고문인 선양 사업을 저희가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공모로, 예산은 적은데 공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액 다건의 이제 공모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비공모 지정 방식의 선택 집중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이렇게 한 페이지인데 제가 좀 말이 길었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또 다양한 그런 기획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제약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마로니의 백일장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 청소년 예비 작가들을 육성하는 글틴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한테 그 호텔 객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소설가의 방,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장기 사업 개선 방향인데요. 네, 문학지원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기본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예술가와 예술단체와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민간과 협업, 온라인 온오프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작가와 독자의 접점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 분야의 공정보상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원 사업 내실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연제 지원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안착시켜가지고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평가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화해서 단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진 작가는 물론 지역 작가들이나 다양한 장르에 대한 균형 지원을 펼쳐서 다양성과 동반 성장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착안해서 저희가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개인 집필실 이용 신규 지원 사업.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공간 시설들은 사실 그 외지에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3개월 이렇게 여러 작가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과반수 넘는 작가분들이 사실상 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좀 그 원활하게 그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거주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집필 사무 공간의 지원 관점에서 집필실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런 그 사업들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미 정부의 차년도 예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지금 제출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민간협업 온오프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독자를 만나는 접점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작과 향유는 같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좋은 작품을 독자들에게 연결하는 내용인데요. 아르코 창작기금 발표용의 그 사업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선정된 작품은 저희가 운영하는 문장 웹진은 물론 카카오 브런치에도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브런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매체들을 저희가 접점을 확대해가지고 이런 지원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나눔 선정 도서 역시 작년에 저희가 첫 책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신진 작가들의 첫 책을 발간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고 효과적인 캠페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선정된 좋은 작품이 널리 읽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환경을 위해서 문예지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제 정부에다가 지금 이제 예산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단순히 그냥 기존의 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것보다는 정부의 육성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서 이렇게 좀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문예 매체는 굉장히 지금 저희 전체 문예지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특히나 청소년 문예지는 거의 한두 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영역을 찾아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새롭게 그 온라인 플랫폼 방식으로 이제 작품이 발표되는 그런 추세들이 정말 이제 아주 이렇게 그 희소하게 열리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거는 수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것들을 좀 육성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보상에 대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공정보상과 관련된 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뒤에 연속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이 창작 안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르코 지원을 받고 있는 문예지의 경우에는 원고료 현행화 그리고 출판 그래서 이제 원고료 단가를 저희가 이제 정례적으로 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아마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현장에 그 의견도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하지만 좀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안전한 또 문학 창작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이것이 어떻게 좀 이렇게 내실화될 수 있을지 고민할 테니까 여러 우리 그 관계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작인식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시범적으로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 프로그램을 뭐 발전시켜서 제공을 할 계획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예술위원회와 함께 이거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린이 문학주간 지속 추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급히 마련이 돼가지고 어린이 문학주간 행사를 작년 5월에 저희가 가질 수 있었는데요. 매우 즐겁고 유쾌한 기억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행사의 예산이 올해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계속 지속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오롯이 어린이들을 위한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문학축제 하나쯤은 가져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도 이제 정부의 이제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놓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모두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마치 회피하는 말씀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처음 시작된 이 현장 보고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현장의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의견 주시고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 더 플로어에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 유튜브에서 나온 의견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여섯 가지 정도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제 한 가지는 패널 분들 중에 지역에 계신 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문학창작기금 사업 중 발간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소 뭐 7개월 내지 9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훈 선생님에 대한 의견이신데, 이거는 김훈 회장님께서 뭐 별도의 보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린이 문학 주간이 해마다 진행되길 바라는 그러한 의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예지 발간 지원 관련해서 원고료 지원하고 제작비 지원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향유를 위해서 낭독극장 마련하자는 유희경 시인의 말에 공감한다는 의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유튜브 관련해서 의견들은 전부 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장님 혹시 뭐 즉답을 하실 뭔가 있으실까요? 방금 요 네, 문학 나눔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정대훈입니다. 그 김하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그 질문을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요, 그 저희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이 크게 저희 그러니까 7개 분야로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시 시조가 이제 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소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문학을 묶어서 한 영역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필, 그다음에 희곡, 문학 평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그림책은 이전에는 그림책이라는 영역을 따로 두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그림책 발간이 매우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림책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동 문학 분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중에 아주 간헐적으로 그림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라는 형태로 발간되는 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있을 만큼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동 청소년 문학 분야에 또 거기는 세부 장르들이 나뉘어 있죠. 동시, 동화, 그리고 그림책, 그리고 청소년 문학. 지금 사실 이 그 분류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림책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동 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저희 직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 그림책이기도 해요. 업무하면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이제 저희 그 문학 나눔 도서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이슈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숙고한 논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그 이렇게 그 현장에서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그걸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유튜브에서 두 건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 문학 장르에 대한 좀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업 예술가와 겸업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 이상의 의견은 없어서 그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기 앞서서 정병국 위원장님의 좀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돈이 문제인데 그래도 그 주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쓰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 여러분들하고 나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현재 그 문해지를 웹진으로 전환하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카이빙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고 나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왜 이런가 봤더니 사업별로 이 플랫폼들을 구축을 해놔가지고 무려 우리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축해놓은 플랫폼이 19개나 됩니다.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그것도 단순하게 우리 사업하는 것을 그 내용만 올리고 결정된 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 플랫폼을 보면 과거와 현재를 다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침 50주년이기 때문에 또 의뢰 어느 기관이든지 몇 주년, 10주년 단위로 그 보통 백서를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백서를 두껍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지만 그거를 들춰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아예 그 플랫폼에다가 과거의 50주년을 다 담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과거를 또 우리가 그 지원을 해서 창작된 작품들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또 현재와 미래도 함께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한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들어오면은 해외에서도 우리 작가들하고 공동 작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것은 출간을 하고 싶다든지 출판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얘기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영문 버전으로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그 마케터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작가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 제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자, 문화기획자가 키워지지 않는 것은 기획력 없다,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장관 때부터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을 했는데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잘 안 돼요. 이 부분들이 이게 이제 아마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방침인 측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조금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도서 출판을 수출할 때에 그 수출 지원금 그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그 수출하고 수익을 얻어들인다는 것보다는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창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독자에 대한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서 독서진흥법을 개선하고 개정하고 집중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군대에서 병영도서관 개설하고 독서카페 만들고 독서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장관 때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50개 부대가 선정이 돼가지고 독서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서코칭을 그러니까 450개 부대면 450명의 독서코칭이 선정이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부대를 매주 들어가서 독서코치를 하면서 같이 장병들하고 책을 읽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이 처음엔 거의 없던 책 구입비가 국방부, 문화부 해갖고 병영에만 들어가는 게 거의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도서 구입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야, 어떤 데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효율성,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돼가지고 조금 열독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유인책으로 포상 휴가를 준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좋은 독후감을 쓴 사람, 그랬더니만은 엄청나게 이 독서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포상 휴가 때문에 유인책 때문에 책을 읽었는데 결국엔 책을 읽다가 책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간혹 그 어떤 부모들을 만났는데 우리 애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책을 읽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아주 뿌듯함을 제가 느꼈는데 요즘에 그 부대 지휘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할 때 무려 200권을 읽고 제대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독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김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책과 놀 수 있는 책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뭐 찾아가는 도서관 상조도 그 여기 찾아가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미술관 작은 미술관 뭐 작은 도서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잘 기획만 하면 아주 그러니까 이 소비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나 또는 창작자한테 함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관계 부서 또는 부처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 처음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데 결국 뭐 제가 이제 정치하던 사람이 처음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온다라고 하니까 우려 반 이제 뭐 기대 반을 하셨다고 그러세요. 처음에는 저도 내가 여기 가야 될 자리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문화예술계의 바람이 결국 뭐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고 또 장관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좀 더 예산 확보라든지 문해진흥기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힘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제 어깨는 무겁습니다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문화예술계가 독자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바람막이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는 1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걸로 끝나 여러분들하고 소통회장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바로 아래층에 또 이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금 예술가의 집 카페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원래 1층에 있었는데 1층은 좀 협소하고 좀 여러 가지 공간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2층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여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로 나오시거나 그랬을 때에 또는 사람 만나실 때에도 공간 이게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또 제가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 한 두 시간 정도는 그 카페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언제든지 그 다 공지를 할 건데 언제든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시면 언제든지 함께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강국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오늘 이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그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 직접 시청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 업무 보고가 다원하고 융합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3월 8일 내일 수요일 2시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